애국자 부위라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군이와 누워서 장군의 방구를 좀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꼭 엉덩이를 제 얼굴 쪽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턱이 괴롭습니다. 가려워요. 최근에 댓글로 보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댓글 남기셨던데 저 진짜 나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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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 그걸 오늘 좀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탈북 크리에이터 1세대 유튜버 6년 차는 뭐하고 살까요? 바로 시작하시죠. 먼저 냉장고를 엽니다. 습관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냉장고는 열어요. 근데 늘 먹을 거는 없습니다. 김치와 맥주. 다시 들어가요. 잘 가. 미팅 하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미팅이라서 그런지 좀 버벅거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미팅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미팅이에요. 이야기도 하고 알려주고 근데 이제 방송 안 되면 그냥 미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방송 스케줄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살짝 풀렸는데 저랑 컨디션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아침을 안 먹고 가서 커피를 마셨더니 눈이 굉장히 기분이 개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 보니까 살짝 눈이 풀린 것 같은데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엄지는 일하다가 살짝 다쳐가지고 지금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밴드. 귀여워요? 틈틈이 이렇게 요즘은 밤마다 운동을 합니다. 최근에 살이 좀 늘어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살찌게 운동을 합니다. 이거 100개 하잖아요? 딱 엄청납니다. 잠깐 소리 좀 들어볼게요. 제가 봐도 참 잘하네요. 발 아플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날 또 미팅하러 왔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미팅인데 저 손은 누구 손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보면 뭐 이렇게 외국인 같거든요? 난 이거는 한국인이 만든 아 이거 마인크래프트를 영상 만드는 애들이구나. 원래도 마인크래프트 이 하지 이렇잖아요. 네 맞아요. 색상 근데 되게 잘 지었는데요? 강변가서 떠오기도 하고 우물로 하고 예 뽐뿌라 그래야 되나? 그걸로 이게 네 물을 뽑아 맞아요 먹기도 하고 맞아요. 네. 잘 됐어요. 제가 별명이 북한 정우성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북한 정우성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했는데도 웃어준 작가님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또 이렇게 무슨 제가 하자고 했을 때다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굉장히 즐거운 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은 지금 찍고 있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거든요. 조만간에 제 채널에 업로드 될것 같은데 좀 신기한 촬영이고 재밌는 촬영이고 지금 곧 이제 구상해서 올리겠지만 뭔가 저도 많이 배우고 즐거운 촬영이 될것 같아요. 종이를 계속 만지는데 저거는 제가 이제 말할 때나 일할 때좀 불안하거나 집중이 좀 하고 싶고 그럴 때 계속 만지거든요. 저날도 뭔가 색다른 촬영이라서 제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보일까? 어떻게 의미 전달을 잘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저도 모르게 종이를 계속 이렇게 돌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 손톱이 핑크네요. 미팅 끝나고 또 일하러 잠깐 가려고 나왔습니다. 요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쿠팡 단가가 좀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쓰고 목 한번 풀어주고요. 스트레스는 중요합니다. 뭐든. 저 소리가 참들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자본주의에선 돈을 벌어야 됩니다. 틈틈이. 가자, 돈 벌어, 가자! 달려, 오빠, 달려! 바로 그냥 갑니다, 그냥. 참 좋아요.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만큼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 너무 행복한 세상. 생각보다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몇건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좀 쉬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일단 옷 벗고 제가 저 노란 조끼를 한 4년 전에 샀거든요. 아 굉장히 따숩고 좋아요. 아잘산것 같아요.
저게 아마 2만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영등포에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걸 한번 보고 방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 다음날 또 이렇게 카페 와서 이야기 중입니다. 지금은 잠깐 낮에 만나가지고 마무리 미팅 하다가 친구를 만났거든요. 예, 친구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표정이 지금 답답한가 화난 표정이 있는데 그렇게 화난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요즘에 사는 답답한 그런 잘 해결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모자를 좀 예쁘게 썼네요. 창 돌리고. 제가 창 올렸을 때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중간이에요. 미들. 운동을 또 합니다. 나중에 11월에 방송이 나올 거지만 제가 이 전문가한테 배운 운동이거든요. 제 신체, 제 건강 위해서 이 운동을 하면 좋다 해가지고 제가 추천받은 운동인데 자주 하기는 안 되는데 이거 하면 굉장히 일단 뭐라 그래야 하지? 힘듭니다. 일단 힘들고 자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7kg짜리인데 이래 보여도 저게 진짜 빡셉니다. 한 채 타면. 맛있다. 맛있다. 지금은 저기 먼 곳 카페고요. 전날에 일하다가 우연치 않게 먼 곳까지 왔는데 제가 옛날에 자주 가던 식당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다음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서 밥을 먹고 카페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 한 잔 때리면서 다리를 떨면서 주방 단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단가는 어떻게 될까? 저 다리 떨림 보니까 단가가 괜찮은 날이에요. 신단면 떨거든요. 단가가 괜찮군. 좀 달려야 되겠구만. 그런 표정입니다. 바로 달립니다. 긴말 필요 있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살고 또 집에 왔습니다. 주차가 중요하거든요. 주차 또 잘 하고 이제 머리 뚜껑을 또 갈아 써야 됩니다. 완전 뭐 내려놓고 이거는 무슨 뭐랄까요? 간지모? 어깨 한번 털어주고 제가 이렇게 뒤로 모습을 계속 보니까 비율이 좋네요. 한 4등신 되네요. 그래도 어디예요? 그냥 등신이 아닌 게 좋습니다. 4등신. 집에 가서 또 장건이를 불러보죠. 장건이가 이날은 생을 까더라고요. 집 나가는 강아지. 집에 와서는 일단 오토바퀴를 컴퓨터 옆에 걸립니다. 느낌 아니까. 방에 뭐 할 거 있나 쭉 둘러봤는데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장건이와 힐링 타임 좀 가졌습니다. 장건이가 최근에 발바닥에 무좀 같은 게 좀 생겨가지고 병원 다니거든요. 내가 전화 이렇게 딱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네요구나, 그지? 발바닥 무좀 괜찮네. 다행이에요. 돈을 좀 썼는데 다행히 잘 나아가지고. 족발 아니에요. 족발 아닌데 저렇게 맛있게 할래요. 점 세 개, 까만 점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탈북자. 장군이가 말을 한다 그러면 북한말을 쓸까요? 서울말을 쓸까요? 참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장군이가 진짜 피곤할 때는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게 마약 방석이거든요. 꼭 저 위에 올라가서 잡니다. 굿모닝. 잘 자요. 굿모닝. 잘 자요. 장군이 참 얌전하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탈북자 브이로그.